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기타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부분 클래스하고 정적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강은 클래스 기타고요. 쉬어가기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라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단넷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서 한번 클래스 기타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기타 부분에서 우선 부분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파셜 클래스 또는 분할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클래스 파일에 해당 클래스의 모든 멤버를 구현하는 게 기본인데요. C샵의 코드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C샵 1.0 버전 때는 부분 클래스가 없었는데요. C샵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부분 클래스가 생겼는데, 웹폼이라든가 윈도우즈 폼과 같이 UI를 담당하는 거와 실제 코드를 담당하는 것을 아예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파일명을 나눠서 부분으로 분할해서 관리하고자 한다. 그때 파셜 키워드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 파일이지만 실제 컴파일 시켰을 때, 빌드했을 때는 하나의 클래스 파일 형태대로 빌드가 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부분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 클래스는 정적, 스태틱, 클래스 이름 점 찍었을 때 멤버 이름이 나오는 것을 클래스 키워드 앞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정적 클래스는 우리가 유틸리티 클래스 용도로 만들 때 자주 사용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뭐. 우리가 매스 클래스에 여러 가지 메서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어떤 유틸리티 클래스, 우리가 만드는 간단한 클래스 만들 때 스태틱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드에 퍼블릭 붙이는 거는 이미 우리가 몇번 연습을 했었어요. 필드에 퍼블릭을 붙여서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 점 찍었을 때 필드에 접근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 내용인데요.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두었긴 했는데요. 어쨌든 필드에다도 퍼블릭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메서드 체이닝을 구현하는 거. 내가 만든 개체 이름 점 메서드 점 메서드 점 메서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스트링 빌더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에서 어떤 메서드에 리플레이스 점 리플레이스 점 리플레이스 점 이렇게 어떤 개체의 메서드 체이닝을 즉 메서드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특정한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직접 구현하는 게 메서드 체이닝인데요. 자, 메서드 체이닝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고전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메서드 체이닝 구현하는 방법은 뒤에서 배울 확장 메서드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불변 형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좀더 안정적인 프로그램, 안정적인 클래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형태대로 읽기 전용 필드라든가 생성자를 통해서만 어떤 값을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 즉, 불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기타 관련해서 파셜 클래스, 스태틱 클래스 등등등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는 쉬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 만들지 말고요. 이미 있는 소스 몇 가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항목에다가 제가 모아놓은 거고요. 자, 첫 번째 파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번을 먼저 볼까요? 나누는 걸 먼저 보죠. 파셜 클래스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파셜 클래스 데모에는 만들어 놓고 출력하고 출력하고 파셜 클래스 데모에서는요. 이렇게 헬로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헬로를 만들고요. 헬로 클래스에 있는 멤버 중에서 하이라는 멤버, 바이라는 멤버를 하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바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로 클래스는 파일이 클래스 파일이 하이 메서드는 어디에 퍼스트 디벨로퍼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에 하이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 메서드는 어디에 세컨드 디벨로퍼.cs 파일에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특정한 클래스의 멤버들을 파일을 구분해서 나눠서 관리해주고 싶다. 또는 파일을 구분하지 않아도 같은 클래스에, 같은 CS 파일에 여러 개로 나눠서 좀 전에 봤던 모양, 하나의 클래스에 person 클래스, person 클래스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부분 클래스, 분할 클래스다. 영어로 그냥 partial 클래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partial 클래스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이름 앞에 추가적으로 partial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얘는 부분 클래스다. 즉, 멤버가 여기서 구현되고 또 다른 CS 파일에서 또는 또 다른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에서 멤버가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hello 클래스의 hi 메서드는 여기서 하나 한번 만들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름의 hello 클래스이지만 partial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by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partial 클래스 데모를 partial 클래스 데모 네임스페이스에 partial 클래스 데모 시작개체 잡아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속성에 가서 partial 클래스 데모 가서 저장시켜놓고 자, F11번 눌러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빌드했을 때는 파셜 클래스로 인식을 하네요. 그 다음에 하이 메서드로 줄여주게 되면 파셜 클래스 중에서 hello.hi 메서드 first developer.cs 파일로 왔고요. 실행. 자, 그러면 first class.first developer.cs 파일이 출력이 된 거고요. 다시 F11번 by F11번 누르면 이번에는 second developer.cs 파일에 있는 by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F11번 출력시켜 보면 second developer.cs 파일이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에 high 멤버 따로, by 멤버 따로 부분 클래스, 분할된 클래스에서 관리를 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high 멤버로 가고 싶다. 그럼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하이 멤버로 가죠. 그러면 쫌점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좀 전에 커서가 있었던 마우스 캐럿이 있었던 자리로 와요. 또는 나는 바이 멤버를 들어가고 싶다. 단축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픽 데포니션이라고 해서 또는 고투 데포니션이라서 F12번 누르면 바이 멤버, 바이 메서드 선택해 놓고 키보드에서 F12번 누르면 여기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커서 있었던 메인 메서드로 되돌리고 싶다. 컨트롤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거 마이너스. 이거는 뒤로 가기는 좀 전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다시요. F12번 또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해도 된다고 했어요.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Alt F12번 눌러보면 픽 데포니션 해가지고 정의한 부분을 미리 요만큼 작은 창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CSS 파일 또는 한두 개의 CSS 파일에서 작업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특히 파셜 클래스처럼 하나의 클래스가 길어져요. 그러면 나눠서 유저 인터페이스 따로, UI 따로, 코드 따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는 게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웹 폼이라든가 자마린이라든가 블레이저와 같은 개발 환경에서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러면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컨트롤 클릭을 한다든가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로 좀 전 상태로 다시 돌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면 단축키 Alt F12번을 누른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미리 보기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바이 메서드 이렇게 돼 있구나. 닫고 하이 메서드 선택해 놓고 Alt F12. 아, 하이 메서드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구나. 굳이 하이 메서드까지 퍼스트 디벨로퍼까지 갖다 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갖다 여기 있는 거를 메인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Alt F12번 눌러서 여기서 미리 보기 가능하겠죠. firstdeveloper.cs 파일 얘 선택해 놓고 Alt F12 secondDeveloper.cs 파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헬로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인스턴스이지만 파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파일 또는 클래스가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빌드했을 때는 하나의 클래스의 하이 멤버, 바이 멤버가 통합돼서 빌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한다? 파셜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셜 클래스는 파셜 클래스.cs 파일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찍어도 되죠. 또는 컨트롤 콤마 찍어서 파셜 클래스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파셜 클래스.cs 파일 바로 찾아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른 창 닫고 이번에는 파셜 클래스에서 하나의 CSS 파일에서 person 클래스의 파셜 person, 파셜 person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위에는 name과 age 속성만 담아본 거고요. 밑에는 print라는 이름의 method만 담아본 형태대로 이렇게 개발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person 클래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name, member, name 속성, age 속성, print 메서드를 마치 하나의 인스턴스로 동일한 클래스 파일에 넣어놓은 거 형태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속성들만 모아놓을 수도 있고 메서드만 모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셜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폼, 웹폼,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를 어디에 유저 인터페이스 따로 보여지는 부분 따로 로직 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파일을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파셜 키워드를 많이 쓰겠죠. 자, 파셜 클래스는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해놓고요. 여러분들이 C샵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보면 파셜 클래스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ointImperative.cs 파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필드 만들 때 X하고 Y에 대해서 필드 만들 때 public을 붙여서 외부에서 포인트 점, 포인트 개체 점 찍었을 때 X 소문자, 즉 필드는 제가 소문자로 위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했을 때 소문자, 소문자 형태대로 필드에 직접 접근해서 그 값을 가져다 쓰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데모로 많이 보여드렸던 거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본 거고요. 대신 메서드에다가 move by 메서드에다가 100,200을 넣어놓으면 원래 있었던 거에서 0,0에서 100,200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예제를 한번 이 다음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필드를 잠깐 퍼블릭으로 쓴 거고요. 그러나서 함수형 스타일대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이거는 잠깐 볼게요. 이만큼을 컨트롤 대문자 EE
눌러서 C# 인터랙티브로 잠깐 열어놓고 자 포인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X좌표, Y좌표를 리드 온리로 갖고 있고요. 필드를 리드 온리로 썼고요. 대신 리드 온리는 누구에 의해서? 생성자에 의해서 한 번에 의해서 초기화가 가능한 게 리드 온리 필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세팅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생성자를 통해서만 X 변수하고 Y 변수의 값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이동할 거냐? 데스티네이션 X하고 Y를 딱 지정해 주고 싶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X하고 Y를 정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그러면 바 포인트는 뉴 포인트 개체 처음에 0,0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것만 딱 보면 포인트 닷 X는 얼마? 밑으로 내려서 표현할게요. 포인트 닷 X 필드를 퍼블릭 0, 포인트 닷 Y는 0으로 변경한 것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린 거고요. 대신 포인트 점 X하고 Y는 새로운 값으로 초기화를 시키려고 하면 읽기 전용 필드이기 때문에 read only 필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얘를 허용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읽기 전용 필드처럼 필드를 외부에 공개하되 read only로 읽기만 가능하게 해놓고 실제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public한 속성을 사용해도 되는데 뭐를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필드의 값을 계속해서 변경을 해주고자 한다.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해 줄수 있는데요. 다시요. 이거는 포인트 클래스 만들어 놓고, 포인트 클래스에 0,0으로 초기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move by 메서드에다가,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얼마? 100,100으로 포인트를 이동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점 무브 해라. 원래 100,100이었는데 다시 50,50을 더 가라. 그러면 좌표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150,150까지 이동한다라는 거죠. 150,150까지 좌표가 이동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X하고 Y를 한번 출력해 보면 Y를 한번 출력해보면 150,15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의 인스턴스 만들어놓고 move by 뭐뭐뭐, move by 뭐뭐뭐 이렇게 메서드를 체인 걸듯이 체인의 요만큼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서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했다. 만약에 내가 만든 어떠한 메서드를 메서드 체이닝 형태대로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반환값 자체가 포인터예요.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의 나 자신의 인스턴스의 생성자에다가 계속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뭐를? 기존에 처음에 0,0 상태 데이터를 보관해 놓고 있다가 100을 더해서 100이란 이름의, 100,100이란 이름의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또 100에서 150으로 증가되는 상태 데이터. 최종적으로 150,150 형태의 상태 데이터를 X하고 Y 변수에 담고 관리하고자 한다. 포인트 변수로. 그럴 때 이렇게 메서드 체인의 형태대로 마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점 함수, 즉 메서드 뭐점 함수, 뭐점 함수 형태대로 메서드 체이닝을 쓰는 형태대로 개발하는 모양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벽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아니지만 아, 요런 스타일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C#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그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링크가 그런 기능하는 거죠. 링크의 확장 메서드들이. 그런데 링크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내가 만든 개체점 메서드를
체인인 형태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 자체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뒤에서 배울 확장 메서드라는 걸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메서드 체이닝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현재 예제만 한번 보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개체점, moveby점, moveby점, moveby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양 형태대로 내가 어떤 API,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구나. 차이점이 있다면 반환값 자체가 나 자신, 그리고 리턴값 자체가 나의 인스턴스다. 현재 상태에서의 또 다른 인스턴스를 마치 죄기 함수 호출하는 형태대로 반환하고 그거를 다시 넘겨줘서 다시 반환하고 이런 형태대로 개발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닫고 immutab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immutable은 말 그대로 개체의 상태는 생성 후 변경되지 않아야 프로그래밍 부작용, 즉 부작용이라는 단어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다.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는 단어, 불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속성을 배웠지만 대부분의, 즉 필드는 앞서서 우리가 필드를 퍼블릭으로도 했었네요. 지금 퍼블릭 했었어요. 그럼 얘는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바깥에서 x하고 y의 값을 어떻게 한다? 바깥에서 얘를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얘는 x하고 y를 필드로, 퍼블릭한 필드로 썼지만 리드 온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깥에서 세팅은 불가능하다. 리드 온리 필드이기 때문에. 대신 얘를 초기화시켜주는 거는 누구에서? 생성자에 의해서 딱 한 번에 의해서 초기화되더라. 이런 관점이고요. 퍼블릭한 필드보다는 퍼블릭한 리드 온리가 훨씬 더 좋은 개념이네요. 내용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개념은 지금은 필드하고 어차피 외부에 공개할 거면 radius라는 이름의 속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팅은 private 키워드를 써서 뭐를 하자? 현재 클래스 내에서만 세팅하게 놔두고 즉 외부에서 이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값만 사용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잠깐 이만큼만 블록 씌워놓고 컨트롤 E 눌러서 잠깐 보고 샵 클리어 다시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의미상으로 프라이빗한 필드 하나, 퍼블릭한 속성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퍼블릭한 게 세팅이 불가능한 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circle new circle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 때 반지름은 10으로 주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circle에 보면 radius라는 게 속성이에요. 그런데 속성이 private set으로 잡혀져 있네요. 속성이 있는 값에 얼마? 처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반지름이 넘겨주면 그 값이 속성에 담겨요. 세팅이 돼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세팅이 돼요. 그러면 얼마? 1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클래스 내에서 어떤 값으로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가 radius를 20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private set accessor, set 접근 한정자가 private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에러가 난다는 거죠. 얘는 뭐다? 읽기 전용 속성이다. 쓰기가 안 된다. 쓰기는 뭐에 의해서만? private,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는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멤버를 만들 때 바깥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속성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최근 프로그래밍 개념은 immutable, 불변을 좀 강조를 해요. 아, 이것 때문에 원래 나는 10으로 초기화시켜놨는데 이거를 새로운 값으로 속성에 퍼블릭한 속성으로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초계시키는 거는 생성자를 생성할 때 아예 10으로 만들었으면 반지름이 10이다. 그러면 반지름을 10으로 만들었다. 세팅해놨다. 그러면 더 이상 건드릴 일이 없다 하면 속성의 세팅 부분을 private로 잠가놔라. 불변 형식으로 잠가놓자. 이게 좀 더 프로그래밍, 복잡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어떤 상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아, 속성을 외부에서 건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세팅돼서 그 값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속성의 세팅 부분은 프라이빗으로 잠궈놓고 생성자를 통해서만 초기화시키는 게 좋다더라. 이렇게 최근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리 잡음, 하나의 코드 패턴이 아 이런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코드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불변 타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외부에서 수정 불가능하게 하고 수정할 때는 처음에 만들 때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해서 사용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그래서 필드는 퍼블릭한 필드를 만들었어도 된다라는 거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만약에 이 정보가 간단히 예제예요. 이 정보가 연봉 정보다. 그럼 연봉이 1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바깥에서 1000만원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는 바깥에서 세팅하는 거를 불가능하고 그래서 필드는 가장 좋은 게 뭐다? 제 책, 제 강의에서는 필드는 무조건 프라이빗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필드를 퍼블릭으로 두고 싶다. 그러면 읽기 전용 리드 온리 또는 상수로 만들어라. 즉 제가 만드는 소스에서 퍼블릭한 필드는 속성이 아니에요. 퍼블릭한 필드는 무조건 리드 온리 아니면 컨스트 키워드가 붙어야 한다. 그게 관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필드를 퍼블릭으로 붙이고자 한다면 리드 온리 또는 컨스트를 붙이자. 그리고 외부의 속성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는데 마찬가지로 속성에 있는 값도 외부에서 세팅하게 세터를 공개하지 않겠다면 프라이빗으로 잠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속성의 속성 값을 생성자로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속성에 있는 값을 읽기 전용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 얘는 퍼블릭한 속성이기 때문에 세련된 거예요. 퍼블릭한 필드가 아니에요. 다만 퍼블릭한 속성의 기본값은 세팅도 외부에서 되기 때문에 그 세팅을 프라이빗으로 잠가 놓자. 불변 형식으로 만들어 놓자. 한번 생성자를 통해서 특정한 속성, 즉 특정한 필드의 값이 초기화된다면 생성자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야지 중간에 바뀌는 코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코드가 좀 더 세련되게 만든 게 현재 코드라는 거죠. 단계별로 온 거예요. 퍼블릭 필드 사용 가능. 하지만 퍼블릭을 쓸 바에야 리드 온리 또는 컨스트를 쓰자. 그런데 강의에서는 무조건 필드는 프라이빗이 가장 좋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할 때는 퍼블릭으로 공개하는데 공개할 때도 주의할 점은 세팅을 불가능하게 막아놓자. 이렇게 세 개를 약간 단계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불변 형식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오버로드란 단어는 연산자 오버로드인데요. 이거 맛보기 데모로 하나 넣어놨어요. 제 강의에서는 안 쓰는 강의인데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카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카클래스를 선언하는데 왠지 복잡해 보이는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요. 잠깐만요. 왠지 복잡해 보이는 스태틱하고 implicit operator라는 게 하나 들어가네요. 이렇게 implicit operator라는 게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생성자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카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 new 카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뭐를 마이카라고 만들어 놓고 car.name을 출력해 보면 마이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개발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스트링형 변수 선언한 것처럼 이만큼 코드를 나는 이만큼 코드를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new 괄호열고 닫고 대신에 생성자를 재정의한 거야. 만약에 바로 내가 만든 개체에다가 아 이거는 앞에는 이게 붙여줘야 되겠죠. 누가 온지 모르니까 your car라고 만약에 넣어준다. 그러면 됐고요. 생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네임을 찍어보면 your car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할 때는 무조건 뭐를 new 괄 호열고 닫고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문자에 넘겨줘 왔다.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그냥 바로 생성자로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개체 만들 때 이렇게 넘겨주면 이거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드 변환 연산자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implicit operator가 있는지 물어봐요. 아 그런데 여기 있네요. 만약에 문자일로 뭔가 넘겨주면 그걸 어떻게 나 자신의 인스턴스로 즉 문자일이 넘겨주면 그 문자일을 이 모양으로 실행해라 그 의미예요. 문자일이 넘겨주면 이름 넘겨주면 new 괄호열고 닫고에 넘겨라 생성자에게 재전송해라 즉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your car 넘겨주는 거랑 똑같이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든 car 클래스를 이렇게 사용했던 거를 어차피 이걸로 불변 타입 즉 생성자는 굉장히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왜? 좀 전에 불변 타입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즉 속성을 통해서 어떤 멤버를 여기서 예를 들면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car.name에다가 어떤 값을 세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private set. 그러면 이름같이 변하지 않는 어떤 변수, 변하지 않는 변하면 안 되는 어떤 속성이라든가 필드의 값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더라. 그러면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카클래스 인스턴스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준 게 이거라는 거죠. 얘보단 얘가 편하잖아요. 어차피 카클래스 인스턴스로 유어카로 초기화시켜주고 싶다. 이거의 특정 멤버를.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코드가 간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car.name 찍어보면 유어카로 초기화되더라. 그러면 개발자는 카 클래스를 만드는 개발자는 이만큼의 코드를 만드는데 수고를 더 만들어줍니다. 수고를 더 해야 돼요. 하지만 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 클래스를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타입하는 거를 이렇게 좀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더라.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카클래스 car.name에다가 다이렉트는 못하지만 카클래스 만들 때 바로 생성자를 통해서 이 값을 생성자에다가 다시 포워딩해서 그 생성자를 통해서 속성이 초기화되더라. 그러면 불변 타입 형태대로 구현이 된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변환 연산자 또는 연산자 오버로드라고 한다. 이것도 참고는 해주시고요. 현재 이제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오퍼레이터 연산자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최신 소스에 제 강의의 최신 소스에 42번에 06번에다가 넣어놨으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new 괄 호 열고 닫고 대신에 그거를 좀 더 줄여서 쓰고 싶다. 그러면 implicit operator를 구현을 해 놓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의 몇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는 것 편하고 개념적으로 더 세련된 모양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기타, 파셜 클래스, 스태틱 클래스, 그리고 퍼블릭 필드에서 읽기 전용 필드에서 퍼블릭한 속성에 갔다가 읽기 전용 속성까지 단계별로 가고 최종적으로 연산자 오버로드, 연산자 오버로드에 대한 개념도 맛보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클래스 기타 클래스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몇 가지 데모 예제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파셜 클래스, 스태틱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준비한 거 클래스의 기타적인 기능들, 부가적인 기능들 몇 가지만 한번 데모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